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2018년도에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이 크립토를 어떻게 하면 이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었고요. 공시, 평가, 리서치, 교육, 그다음에 이제 애널틱스, 최근에는 네, 라이버치라고 하는 유통량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해왔고 출시를 해왔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웹3 생태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역할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사고도 나고 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더 좋아지고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어플리케이션, 이 수요단에서 이 네트워크 자원과 또 다양한 그 디파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웹3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좋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있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변동폭이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웹3에 진입했을 때 단순히 인센티브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웹3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도 하고요. 또그 외에도 뭐 브랜딩이나 뭐 다양한 또 부가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수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 기업들 관련된 수요에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 웹3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컴플라이언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은 이제 회계나 아니면 유통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기존에 있는 사업들 또는 브랜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다양한 뭐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저희 젠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서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그 기업들의 유통량 회계 또 내부 어떤 지표 트래킹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잘 들리시나요? 한국의 웹3 생태계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있지만 리메이드의 위믹스를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위믹스의 그 미르4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미르4는 꼭 한국만을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관점에서 고려하더라도 어떤 실제 유저 측면에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동접자 수를 기록한 게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위믹스를 운영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굉장히 진심으로 웹3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어떤 선구자 역할이 돼서 다양한 이제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이 들어오는 어떤 밑거름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넥슨이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뭐 그라비티 컴투스 등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웹3 플랫폼을 런칭을 했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 녹아네. 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웹3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이 가상자산 회계 처리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그 그림을 보시면은 한번 이제 실적 발표를 공시를 했다가 이거를 이제 정정 공시한 부분인데 이 아직 그 위믹스를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정 처리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정정한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유통량 이슈로 이제 위믹스도 작년 초죠,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의 이제 라이브워치 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위기를 또 극복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그 코인원 그리고 고팍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코빗까지도 다시 재상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또 그 가상자산에 있는 그 주요 거래소 안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그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위믹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가상자산 또는 웹3 생태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유통량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선 이제 두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이제 주석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와 또 회계 처리 지침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명확해지고 있고 제도권 안에서도 이런 규정들을 계속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가 5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크립토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규제들이 생김으로써 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규제가 명확하다는 거는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또 기반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웹3 생태계가 장기적으로는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지금 한참 내부적으로 정부 내부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내년 1월 정도 되면 관련해서 어떤 규제적인 어떤 윤곽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1월이 될 수도 있고 뭐몇달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는 이런 유통량이나 발행량 관련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룰들이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발행자들의 페널티를 명확하게 받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상자산 유통량 관리 그리고 성과 측정 뭐 다양한 이제 토크노미스 관리 관련해서 기업들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기존의 웹1, 웹2 아니면 전통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자체 내부에 있는 ERP 시스템에 회사 안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또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더라도 회사의 통제권 안에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돼 있었는데요. 이 웹3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 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블록체인 위에는 이런 그 특정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뭐 비용이나 아니면 유통량 정보 말고도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나에게 적용되는 그 정보들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가공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 회계 처리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회계 감사에 필요한 이제 자료 제출 정보까지 이어지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아홉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이 지갑 주소에서 출발하는 그 대차대조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트랜잭션 정보에 기반한 이제 매출 비용 된 관련된 정보에 기반한 손익계산서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재무 정보를 취합을 해서 실제로 회계감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통량 관리에 있어서는 뭐 앞선 얘기랑 반복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그뭐 재단들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뒤로 뭐 유통량을 더 발행한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상황들을 내부에서 좀 지켜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보다 실제로 그 재단 내부에 또는 기업 내부에서 이런 토크노미스 관련된 데이터들이 너무 복잡해서 내부에서 관리가 안 돼서 실수가 벌어져서 시장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게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멀티체인 환경으로 가고 있고 또 스테이킹 이런 뭐 아니면 디파이 관련된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단 내부적으로도 내가 지금 뭐 유통 계획 대비 얼마의 그 유통량을 유통을 시키고 있지? 그게 얼마의 룸이 남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온체인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내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적인 이제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주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폴리곤이라든지 앱토스나 아발란치, 위믹스 등등 클레이튼까지 뭐 국내의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는 노드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회계라든지 아니면 유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또 처리를 하고 라벨링하고 시각화하고 또 규제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로도 가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글에서는 저희 이제 젠글 ERP라고 하는 서비스를 최근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 이제 막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회계 계정에 대한 라벨링, 또 자산 관리 기능에서 출발을 해서 유통량, 그러니까 저희가 유통량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 이름이 라이브워치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재단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이전 단계에서 내부에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툴을 저희 젠글 ERP에서 이제 모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그 재단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사실 웹3 안에 온체인 데이터 형태로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들이 굉장히 소수이긴 한데 최근에 시장 상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점점 이제 어떤 마케팅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드라이브 되는 것보다는 실제 서비스나 아니면 사업적인 성과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형성이 되는 사이클로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재단 내부에서도 이제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가 얼마만큼의 이제 사업 성과를 내고 있고 얼마만큼 유저가 들어오고 있고 뭐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면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거래나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시각화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툴이 이제 꼭 필요한데 이제 저희 젠글 ERP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웹3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업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기존의 웹1, 웹2랑 질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형태도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고 관련된 리스크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이런 회계나 유통량 관련된 이슈가 뒤에서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업에 이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저희 툴을 쓰시면 이제 이런 최소한 이 회계나 아니면 이 유통량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자동화시켜서 업무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이면서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런 관리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